안녕하세요. 한방 스팅가이버의 한방입니다. 자, 한방이 오늘은 출장 세차 나왔어요. 날이 좋아서 그 오전에 한 곳에 이제 두 대를 치는데 산타페 한 대랑 아반떼 한 대를 합니다. 지금 출장 세차 나오면은 차가 어느 정도인지 한방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시죠. 요런 모습이지요. 요 군데군데 살살 바닥도 그렇고 뭐 요렇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시트 밑에 먼지들 요런 것들 아 뭐 새똥에 뭐 다 있네. 트렁크 엄청나요. 엄청나. 뒤에 짐들은 요렇게 일단 이제 밖에다 놔두고 야, 이 먼지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. 뭐 출장 세차 대부분 말이 많을 건데 보통 뭐냐 출장 세차 나가시면은 스팀으로 세척을 하시는데 워터리스 세차라고 있어요. 보통 요즘에 뭐 많이 하시는데 아 이런 이거는 지하질란가 실리콘 비슷한데 재질 지금 워터리스라고 있는데 웬만하면 워터리스는 피하시는 게 맞아요. 뭐 자동세차를 맡기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이해는 해요. 근데 한방이가 말씀을 드리면은 워터리스 세차는 일단 실내에 스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스팀 세차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일반 출장 세차 그리고 때가 빠지는 거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지들 그런 것들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출장 세차도 잘 알아보시고 가격이 뭐 저렴하다 그러시면은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출장 세차를 하시는 게 맞아요. 왜? 그만큼 꼼꼼하게 하고 그만큼 퀄리티가 틀리다는 얘기죠. 와 이거 좋으시다. 오늘 또 좋으시다. 좋으시다. 요런 사이드 날은 좋은데 오늘 또 한 방이가 두 방이가 되겠습니다. 자 일단 세차 진행할게요. 드디어 세차 끝났습니다. 보시면은 요 뒤에 틈 사이 와 죽겠어 진짜 죽겠다. 세차를 안 한 것 같다. 지금 밑에 바닥 쪽에 전부 다 제가 다 하고요. 그러고 있죠. 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을 만들었습니다. 보시면은 발판 쪽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안쪽 요런 쪽 전부 다 끝났습니다. 와 힘들어. 자 한방이 드디어 세차 끝났습니다. 아 출장 세차 진짜 힘들어. 거기다 세차까지 뭐 한방에 봤을 때는 한 몇 개월 세차를 안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힘이 드네요. 뭐 매장하고 출장하고 뭐 어때요? 말이 없어. 완전 멘붕 왔어요. 지금 두방이 형님 지금 멘붕 왔어요. 왜 매장이랑 이제 뭐 출장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
일도 더 많고 제재도 많고 그리고 햇빛 밑에서 해야 되고 날씨 뭐 이런저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. 매장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꿀 빨지. 꿀 빨아. 근데 출장하고 매장하고 이제 장점은 뭐냐, 뭐 장단점이 있는데, 보통 장점 같은 경우는 매장이 많아요. 뭐 물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점이 많죠. 매장이나 출장 같은 경우는, 출장은 진짜 힘이 들어요.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아파트도 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뭐 먼지가 날리니 뭐니 뭐 말도 많고, 네, 그러는데 일단 한방에는 출장이 가능합니다. 매장도 그렇고, 뭐 대구, 경산 전 지역 예약만 주시면은 어디든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그리고 출장 스팀 세차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출장 스팀 세차가 아니라는 거 한방이 시공 받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. 그러면은 왜 한방인가, 왜 한방인지 한방이 보여드릴 테니까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날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아직까지 시국은 시국입니다. 다들 조심하시고, 그리고 세차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자, 다들 아시죠?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